안녕. 안녕. 자기소개 한번 부탁해. 나는 가수 안신혜야. 나의 새 앨범 Dear City라는 곡으로 다시 컴백을 했어. 오늘 보여줄 곡은 어떤 곡이야? 오늘 보여줄 곡은 바로 비효율적 사랑이라는 곡인데, 굉장히 설렘을 담은 약간 그루브한 카페에서 이렇게 차 마시면서 듣기 좋은 그런 느낌의 곡이고, 꼭 머쉬룸 라이브에서 불러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, 그 곡을 색깔에 표현해 본다면 마다가스카르 산 바닐라 아이스크림 색깔. 그 색은 도대체 어떤 색인 거지? 그냥 바닐라 아이스크림 말고 그 마다가스카르산 바닐라 빈이 들어간 아이스크림을 보면 거기 안에 까맣고 아주 작은 점이 콕콕콕콕 찍혀있거든. 오늘 메이크업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. 주근깨가 점이 콕콕콕. 메이크업 할 때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야? 최근에 좀 집착하게 된 부분인데 바로 요 인중이야. 오? 인중에 음영을 살짝 이렇게 주게 되면은 또렷해 보이고, 노래할 때 입이 조금 더 예뻐 보이는 느낌? 우울하거나 힘들 때 하는 행동이 있어? 있어. 나를 방해할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혼자 있을 때 입 밖으로 소리를 내. 조용히 좀 해!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제발 좀 조용히 해! 그만!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따져. 그러다 보면 부정적인 목소리가 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. 요즘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있다면? 솔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처음으로 내 밴드가 생겼거든. 밴드 연주자분들하고 만나서 처음으로 합주를 해봤는데 음악하는 새로운 친구들이 생겨서 너무 기분이 좋아. 앞으로도 계속 크고 작은 축복들이 있길 바랄게. 고마워.